여태씨 사랑의 잘못이 여기 진짜 낭만적이구나. 근데 뭐가 낭만적이야? 그냥 길인데 뭐가 이쁘다니까. 그러니까 진짜 나 티들이랑 대화를 못하겠어. 아, 이런 거 진짜 보고 싶었는데. 혼점 박살? 어 뭐야 대박. 이만큼 맞는 거 같아. 뭔지 알지? 이게 되게 애매해 감정이. 별로인다고 들으면 듣는다고 비참하고 좋으면 좋다고 비참하고. 야 왜 이렇게 이뻐? 오늘 OOTD죠? 설명 좀 해주세요. 자물쇠 차러 가시잖아요. 자물쇠 누가 아직 뭐 했는지 뭐 우리 오늘 남산에 자물쇠 사러 가요. 솔로 솔로들끼리 어때요? 근데 어디 갈 줄 하고 그런 거 생각을 뜨지 않을까? 아 그럼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계획은 하나도 계획을 없고요. 내집 0.8km 하루에 0.8km 무조건 되지. 어떻게? 아니 0.5km도 그냥 빠지는데. 0.5km가 금방 빠졌어. 금방 빠져. 어떻게? 저녁에 좀 덜 먹으면 되지. 아 어제 진짜 같이 약속 있었는데 샐러드 먹자고 해서. 왜 샐러드? 너 혹시 나 다이어트 하는 거야? 그게 아니라 내 얘기를 해가 내가 진짜 별의별 진짜 모르잖아. 그니까 내가 영화보면서 먹고 싶은 거야. 편의점에서 다이어터의 흔한 편의점 구매 목록. 블루베리 그릭 요거트랑 크랩이야. 고마워 지수가 해준 거. 근데 진짜 추억이잖아. 넌 친한 거야. 서현이랑 진짜 나랑도 잘 지내봤네. 그러네? 그러네? 진짜? 그게 27이고 서현이는 30이다. 우리 26에 봤어. 아, 좀 뭔가 텐션이 좀 다운된 것 같긴 해. 그때랑 지금이랑. 그지 않아? 다분하지. 그때는 나는 약간 세상불정이 약간 몰랐고 지금은 약간 세상불정을 아는 느낌? 그때는 막 이렇게 미래도 걱정을 하지 않고 통장에 돈 100만원도 없어도 행복했단 말이야.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많아도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그렇지. 고민이 너무 많은 시기. 나이가 우리가 언제까지 젊지가 않잖아. 그게 좀 무섭다 나이가. 뭔지 알지? 이게 되게 애매해 감정이. 별로인다고 드는면 드는다고 비참하고 좋으면 좋았다고 비참하고. 그 지금 와서 또 깨닫는 건 뭐냐? 이렇게까지 모질게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? 내가 걔한테 연락을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힘든데도 연락 못하는 이유가 그 마지막에 했던 말들이 너무 맴돌아서거든. 그 말 들어서 내가 또 들어야 돼. 나는 걔한테 연락하면은 아 하지마. 자존심 이런 게 아니야 그죠? 괜찮지? 여름만 돼봐 더 나아져. 그래 너 또 한 달 지금 한 달 버티고 있어. 또 이 한 달 버티면 또 3개월 벌써 2개월 지났어. 벌써? 빠르네. 누군가 했네. 이거 간호사복 아니냐고. 간호사복 아니거든. 그러니까, 아니 의료인 아니야? 그러니까 의료인 아니야? 야 우리 만났는데 한 번도 디올백 안 메고 오더니 야 드디어 메고 왔네. 이거 의료 아니 뭐 아니 얼마나 예쁜데 지금 의료인이라는 거야. 의료인 섭섭하다. 유니폼 유니폼 위에다가 입고 안 벗고 온 줄 알았어. 유니폼이거든. 유니폼 벗었거든. 나도 그런 줄 알고. 가는데? 남산타워 가냐? 어 가자 가자 가자. 감사합니다. 외장인가? 와 진짜 예쁘다. 우와 진짜 예쁘다. 완전 처음이야. 완전 처음. 멋있어. 하차입니다. 오, 진짜 미친 뷰다. 우리 셋이 찍을 사람. 잠깐만. 진우야 어떻게 찍을 사람 오면 안 찍어. 아 싫다고 안 찍는 이렇게? 거야? 야 셋이 사랑이 잘못이야. 하고 싶어.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. 맞아. 화장을 셋이 한 게. 야, 나, 우리 유튜브 2화 때 플리마켓 참여 아, 그, 거기에다 바자회 왔던 사람들이거든요? 바자회 플리마켓 그 옷 아시죠? 그냥 그거 아니야? 뭐. 짬처리 진짜 예쁘지? 근데 사람들한테 야 짬처리라니요. 너의 목소리가 야 너의... 진짜 너무한 거야. 아, 야 근데, 지금 미안한데 내 친구들 그거 보고 자기들 왜 안 초대했냐고 얼마나 섭섭해하는 줄 알아? 진짜? 진짜? 근데 나 내가, 오늘 그래서 너한테 받은 황토색 자켓 입을까 하다가 근데 오늘 컨셉 오늘은 벚꽃이니까 황토색은 약간 이걸 입었어.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네 모습보다는 저기 풍경을 좀 보여줘. 내 구독자 80명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. 알았어. 야 얘 구독자 100명이래 소연아. 왜 얼굴을 많이 봤잖아. 인서트 좀 따고 이렇게 좀 이렇게 촥하잖아. 그래 여기 우와 찍어서 보내주면 안 되냐? 뭐를? 이건 카메라로 안 찍어. 우와 벚꽃 진짜 예쁘다. 이런 게 낭만이지. 내가 이런 거 진짜 보고 싶었는데 진짜 예쁘다. 진짜 뭔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. 이런 클리셰인 것도 이제 앞으로 해야겠어. 아니 그냥 저기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야? 지금 자물쇠가 프로포즈 계단도 있고 루프 테라스도 있고. 엄청 많네 자물쇠가. 야 이쁘다. 야 자물쇠가 엄청 많네. 야 내가 뽑아볼까?
5,000원에 코인 하나를. 연애운을 보려는 사람들. 자, 연애운을 보러 가겠습니다. 아, 여기는 커플이라서 못하네. 연애운? 연애운 해볼게요. 있는 거야? 어. 야, 한참 너무 그 남자야 여기. 어 맞아 잘못 넣었다. 남자면 여자한테 넣어준 거 아니야? 야 이미 넣었어. 아이씨. 아 이겼어. 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뭐 남자야 어이없어. 여자가 따로 있어? 저기 뒤에 있는. 아 밟는 거야? 아씨 대단하다. 와 길기도 길어. 당신 같은 긴기한 옥이 진흙탕에 묻혀있으니 누가 이를 알겠는가. 그나마 따뜻하지 않은 곳에서 연구되거나 그대의 진기함에서 세상에 나오게 하리라. 어 뭐야 대박. 이거 아까 맞는 것 같아.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에 자신의 당당함이 있도록 행동에도 주의하시리라는 마음에 우연하게 오는 게 아니고 노력과 절제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래요. 야 김씨나 이씨가 있대요. 남자를 뽑아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거든요. 야 이거 뒤에 지수 것도 이제 여자 건 제대로 뽑았거든요. 야 그게 잘 안 된다고. 그게 잘 안 돼. 왜 저래. 왜 저기서 축구를 해. 오. 본인의 점괘를 본인이 지켜요시오. 초점은 박살?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새롭게 만나게 될 연분은 너무나 잘나도 너무너무 잘난 체 하는 게 흠이라면 흠이 될 수 있다. 만나는 사람이 되게 좋대. 큰 키에 균형 잡힌 사지와 매끈한 몸의 소유자로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흰 편이며 웃음소리가 짧으면서 강렬한 스타일로. 혹시 너가 나랑 그럼 사랑의 재무새 골라야 돼. 여기 라이트 재무새가 있고 여기 라이트는 빛나는 거고. 난 이런 거 진짜 나중에 처음 사봐. 벚꽃도 있네. 막 큰 말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잠에서 좋지 않을까? 뭐 그렇게 많이 쓴다. 말해. 핑크로 하자 우리 핑크. 여기는 별로. 나 저기 진짜 연인밖에 안 달 것 같아.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달자. 저기 위에 달아야지. 한번 잠기면 영어지 열리지 않는데 그래서 마개 제거시 주의해 달래. 야 열지 말라고 그치? 싫은데? 나도 이 수시계로 꽂으면? 맨 위에? 요 라인을 계속 하면 위로 이렇게 하면 좀 우리 감수가 좀 보일 수 있잖아. 응. 아, 색깔 너무 잘 골랐어요. 잘 골랐다. 이름을 쓰자. 5년 뒤에 한번 다시 해보자. 그래. 싼 거 보자. 싼 거? 있을 수도 있지. 있을까? 어. 야 잘 썼다. 야 너 진짜 잘 썼다. 이쁘다. 우와 진짜 이쁘다. 우와. 우리 이제 뭐 할까? 우리 사랑 영원히. 우리 사랑 영원히. 열받는다 진짜. 너무 웃기다. 이렇게 킹 맞게 적어야 점 두 개도 해줄 수 있어. 점. 아 슬픈데? 야 뭐야 나 왜 슬퍼. 우리 몇 년지기 친구지? 너네가 가장 먼저 만났을 거야. 근데 넌 아니잖아. 나는 얘를 13살 때 봤어. 그럼 13으로 해. 13이야? 아니지 뭔 13이야. 우리가 13살 때 근데 봤는데. 근데 나는 얘를 13년 때 안 봤는데? 난 그냥 10수년이라고 해. 안 되는데. 아, 왜 뭔데? 그냥 빠져있는 거야. 빠져있는 거야. 서연아 그 스티커 떼면 됐다. 됐고 뗄게요. 네. 와 진짜 예쁘다. 야 우리 거만 보여. 아, 지금 셋이 자물쇠를 걸고 갑니다. 조심해. 턱 있네. 조심해. 와 나 근데 이런 거 진짜 처음이야. 진짜 신기하다. 밤에 오는 거 너무 좋다. 재밌다 야. 되게 재밌다. 너네랑 이런 거 하니까 재밌다. 야 진짜. 야 우리 셋이 하니까 진짜 재밌다. 우와. 여기 어때? 우자지. 우리 셋이 자물쇠. 몰라. 되게 예쁜데? 우리끼리 그지? 먹는 것만 있으면 뭐 먹고 싶어? 너 먹고 싶은데 말해봐. 뭐 먹고 싶은데? 뭐 먹고 싶어 말해. 야, 밤에 나 이렇게 예쁠지 몰랐다. 와 진짜 예쁘다. 뭐야 눈물 날 것 같아. 너무 좋아. 예쁘다. 그러니까 나 지금까지 눈물까지는 아니었어. 왜 나?
몰라 너무 나쁜 것 같아서 못 좋아서. 좋아서? 어. 그럼 잘 됐네. 어. 좋으면 눈물이면 좋은 거지. 감동적이야. 야 너 진짜 야 너 진짜 그게 그거의 거의 100% 아니야? 진짜? 아 나 티도 있어. F80인가 70인가 그래. 많은 거 아니야? 그걸 맞다고 하는 거. 오 잘 나온다. 너무 슬퍼. 너무 좋아. 뭔가 야경 보니까 괜히 뭉클해. 아 너무 예쁘다 근데. 한번 찍어주실래? 네네네네네네. 너무 또. 빨리 너가 찍어. 내가 해? 아 내가 찍어줄게. 자 너 이거 일단 내가 찍어줄게. 진솔이한테 맡겼으면 운이 진짜 좋으신 분이다. 한번 찍어볼게요. 어떻게 돌릴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? 진솔이 어떻게 돌리는데? 열일 중인 윤진솔. 멋있어. 운이 좋은 분들이요. 진솔이 사람 잘 찍는데. 응? 가자. 뭔가. 진짜 친절하다. 왜? 뭐가? 그때 모르는 사람 웃으면서. 아 웃으면서? 어, 진짜. 진짜 인상이 좋은 것 같아. 진짜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, 진짜. 응. 그냥 찍어주면, 예 하고 찍어주면. 예. 그건 그냥 너잖아. 야, 미안해. 서현이도 그렇게 해, 나처럼. 아니, 너 정도 아니야. 야, 얘들아, 너 지금 드라마 같아, 지금. 아, 니네, 야, 가만히. 드라마, 엄마, 엄마. 드라마. 야, 여기서 찍어봐, 릴스 같은 거. 아, 싫어. 틱톡 해. 싫다고. 에브리데이. 그런 거 안 해? 뭐? 드라마만 아니 뽀 그거 아니야 뽀비. 야 이거 하더라고 요새. 갔어. 그러니까. 나도 갔어. 강아지한테 하는 거. 뽀비 뽀비. 그냥 걸어가. 아씨. 나단다 여기. 계속해서 카드. 그럼 나도 걸을래. 아 나도 걸어. 나도 걸어. 어디서 나 당다. 조심해. 조심해. 벚꽃이네. 와, 너는 진짜. 약간 그런 저렇게 스팟 쪽보다 이런 시야를 좋아하잖아. 남들이 안 찾는 줄. 누구? 너. 야 이거 진짜 낭만적이구나 근데. 뭐가 낭만적이야? 근데 궁금해서 그래. 어? 뭐가 낭만적이야? 뭐가 눈물이 나는 거야? 이 길이 낭만적이지 않아? 너무 내리막길이야. 막 낭만적이야. 왜? 아, 그 난... 나무가 울창해서? 그냥 길이 예뻐. 아니 너무 예뻐. 너무 그냥 길인데 뭐가 이쁘다는 거야?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뭐 진짜 너무 아니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래. 뭐가 열받아. 진짜 나 티들이랑 대화를 못하겠어. 아, 나 티 아님. 나 F야. 니가 뭔 F야? 감정 아니야. 야 지수야 쟤 미안. 니가 뭔 F야. 감정적이 엄청. 너 감정 그냥 그거 화를 잘 내잖아. 아, 야 화가 내는 게 감정적인 거야? 아 진짜. 아니 이 길이 왜 안 아름다워. 너무 아름답지. 그니까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냐고. 이 길을 눈물 날 것 같아 지금. 너무 좋아서. 서현이 쪽 그 라인도 이뻐. 어디? 그 집 쪽 내가 예쁘다 그랬잖아. 우리 집 예뻐. 내가 예쁘다 했잖아. 눈물 날 것 같아. 우리 집 앞에 지금 벚꽃 나무 흐드러져. 맞아 엄청 예쁘겠다. 그치 그때 저 우리 벚꽃 회당했었잖아. 너무 좋네. 여기 뭔가 촬영처럼 많이 쓰겠다. 너무도. 야 이거 너무 걷지. 너무를 몇 번 쓰는 거야? 진짜 너무. 근데 내 미안해 내 감정선에 너무 방해되고 얘 너무 많이 말해. 내 너무 많이 방해돼. 너도 너거든? 얘는 진짜 좀 심해. 너무 예쁘네요. 진짜 나의 감정.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한 감정인데. 눈물 날 것 같아. 저 옆에서 눈물 날 것 같아. 이씨. 너무 예쁘네요. 이 좋은 곳에서 내가 화를 내게 생겼습니다.